어제 이주열 총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 통화 정책, 통화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 분명히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유동성 이슈라고 할것 같은데요.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물론 지난 7월 중순부터 실질적으로 7월 말까지 2주간 일시적인 안도 랠리가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나타났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 옐런 의장의 의회 발언, 다소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조금 좀 지금 현재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통화 스탠스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 22회, 지금 완화적인 통화 기조, 테이퍼링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일본에서 BOJ도 마찬가지였죠. 현재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통화 스탠스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근데 하지만, 연말로 다가갈수록,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이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중심축, 그들로 하여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긴축적인 스탠스로 바꿔줄 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목에 차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국제 유가가 어제, 지난밤 50달러를 결국 넘어섰습니다. 시장 내 기대치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 유가가 5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통화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에선 상당 부분 마음 편안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도 긍정적, 그리고 고용률도 긍정적, 경기 개선세 긍정적 이러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 통화 기조의 방향이 완화적인 통화 기조에서 긴축적인 통화 기조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러기에 최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의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그리고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한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좀, 업종별로 희비 교차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맑음, 기상도를 그가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맑음, 하지만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선박, 선박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선 업종이 되겠습니다. 조선 업종은 흐림.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그리고 중국발 사드보복, 그리고 글로벌, 이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의 어떤 부족, 물동량의 증가가 늘어나지 않, 물동량의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선 건조량, 수주량,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점차점차 도크가 비어가는, 조선 업체들의 도크가 비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명확합니다. 반도체 IT 업종 같은 경우, 일단 지금 현재 긍정적인 그림은 그려가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모멘텀 부분이다. 성장세가 둔화가 될 것이냐, 성장세가 더 가파라지게 될 것이냐. 일단 시장에서의 대다수의 전망, 그리고 산업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다수의 전망은 성장세가 더 가파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오히려 좀 누그러드는, 수그러드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중심으로 IT 업종 내에서의 매도세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올 상반기 주도 섹터 IT 업종 파는 대로 그대로 지금 싸다고 받는 매수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 FTA가 앞으로 더 이제 거세질 그 재협상 관련된 거세진 앞으로의 좀 험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일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선 업종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클은 상당 부분 길다. 지금 굳이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확실하게 진입하는 시그널이 오게 됐을 때 그 부분이 구조조정의 완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완료와 함께 오히려 그때를 매수시기 삼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